콘서트의 실황음악과 함께하는 소소하고 심도 있는 음악 감상실 소심음감. 오늘 방송에서는 2017 부조니 콩쿠르 준우승자인 원재현 씨와 함께 더하우스 콘서트에서 진행될 시리즈이죠. 포커스 온 베토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학교에서 연주되었던 베토벤의 음악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하우스 콘서트의 실황음악과 함께하는 이곳 소심음감에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소심문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선이고요. 네, 저는 한진입니다. 네, 너무 갑자기 긴장했는지 안녕하세요를 두 번 했네요. 그런 날도 있죠, 뭐. 네, 아, 네네. 네. 아, 뭐 저희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매년 여름에 진행하는 축제죠. 네. 원 먼스 페스티벌 지난 회차 소심음감에서도 특별히 할애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원먼스 페스티벌이 지금 준비가 한창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바쁘고 네. 밤을 새고 힘들고 짜증나고 인사를 두 번 한 게 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멘탈이 탈탈 털리는 네. 그런 시기에요. 오늘 이렇게 저희 굿즈들을 좀 몇 가지 제작을 했는데 네. 스티커도 나왔고요. 이렇게 부채도 나왔습니다.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름에 열심히 붙여보려고 해요. 네. 바람 들어가면 안 되죠? 조심히. 네. 원 먼스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저희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가 6월 11일에 바로 첫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바쁘고 네. 힘들고 짜증나고 멘탈이 탈탈 털리지만 이 첫 번째 저희가 시도하는 이 프로젝트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에 네. 뭐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정말 공을 각별하게 드리고 있고요. 이 시리즈에 함께하게 된 그것도 첫 연주자로 선정된 이분 역시 네. 지금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리즈가 무엇이고 어떤 연주자들이 이 주인공과 함께 출연을 하며 네. 왜 주제를 베토벤으로 정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 하우스 콘서트의 시리즈 이번 시리즈 이름은 아티스트 시리즈예요. 네. 큰 제목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주 음악가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금호아트홀에서 매년 상주 음악가를 한 명을 정해서 그 음악가의 공연을 솔로부터 뭐 실내악까지 혹은 뭐 솔로로만 하더라도 네. 한 뭐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음악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죠. 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울시향에서도 뭐 상주 음악가로 이안 보스트리지가 올해 선정이 돼서 계속 무대에 서고 있고 그전에는 진흥숙 작곡가 진흥숙이 네. 또 상주 작곡가였었고요. 그리고 뭐 금호아트홀이나 서울시향 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는 상주 음악가 시리즈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뭐 상주 예술단체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공연장에 뭐 연극팀 그다음에 뭐 오케스트라일 수도 있고 뭐 실내악 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예술단체랑 공연장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그 공연장에서 이 단체들이 1년 동안 여러 번 공연을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뭐 연습 장소도 때로는 마련해주기도 하고 새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 상주 음악가 시리즈 더 아티스트 시리즈를 마련을 한 건데요. 저희는 사실 공연장도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네.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큰 기관도 아니고 정말 작은 살롱 음악회인데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상주 음악가 시리즈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가의 굉장히 깊은 그 세계, 예를 들어 뭐 솔로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선보일 수 있고 실내악을 또 선보일 수 있고 또 연주자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에서 다른 공연장이 아닌 바로 이 관객들과 연주자가 가깝게 앉아서 소통하면서 공연을 보고 또 때로는 렉처가 있을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와인 파티에서 또 연주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상주 음악가 시리즈를 개최한다면 더없이 이 연주자를 가깝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재현 씨가 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시리즈이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피아니스트 원재현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혹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작년 그 이탈리아에서 열린 부조니 콩쿠르에서 2위와 청중상을 거머쥐었던 그 현지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또 개성 강한 연주다 이렇게 많은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예요. 그 부조니 콩쿠르에서 2위 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지켜봤었거든요. 네.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또 라이브로 리포터를 다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도 사실은 또 보기도 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보고 김호정 기자의 어떤 리뷰 같은 것도 좀 챙겨보고 그랬었는데 마침 하우스 콘서트로 원재현 씨가 먼저 연락을 줘서 한국에서 하우스 콘서트에서 좀 연주 기회를 가지면서 관객들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거기까지였으면 사실 저희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국에 한 몇 달 정도 머무른다고 하길래 그러면 하우스 콘서트 일단 먼저 와서 공연장 분위기도 좀 보고 저희 박창수 선생님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언제 오겠다고 약속을 잡고 왔고요. 실제로 왔고 와서 또 연주도 선생님 앞에서 살짝 보여줬죠. 와인파티 다 끝나고 와인파티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해 갈라 콘서트 무대에서 10분 정도 프로그램으로 좀 선보일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바르톡의 문 밖에서라는 곡을 연주를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저희가 이 친구랑 같이 아티스트 시리즈를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최종 계기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쿠르 2위보다는 저희는 그 이 피아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마음, 정말 학원의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 그리고 또 그 실제 갈라 콘서트에서 들었던 뭔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어떤 연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좀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88년생이어서 김선욱 씨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뭐 김태형 씨나 그 또래 피아니스트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연주자분들을 비해서 조금 늦게 알려진 감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이 마음을 다해서 무대 한 무대 한 무대를 준비를 하는 연주자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강충모 선생님 제자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현재 그럼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아직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전도 유망한 연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재현 씨에 대한 소개가 뭐 좀 길었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연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희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포커스 온 베토벤이라는 시리즈로 공연을 진행하게 됐어요. 네. 사실은 네 번 무대를 그냥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최대한의 것을 다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작곡가가 다 달라도 되는데 베토벤으로 딱 찍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뭐 이전에 어떤 공연에서 연주를 했었던 시리즈들을 모은 건 아니고 이 시리즈를 위해서 정말 새로 고민하고 고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네. 대장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재현 씨가 이 베토벤을 조금 자기만의 원재현이 해석하는 베토벤을 선보이고 싶다라는 포부가 네. 처음부터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원재현만의 베토벤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베토벤이길래? 그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베토벤은 어떤 것이길래? 일반적인 사람인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반인이 일반인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베토벤 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약간 하얀색 머리가 구불구불하고 붉은색 약간 스카프 같은 거를 메고 있는 그 그림 있죠. 네네네. 약간 눈을 한껏 치켜뜨고 인상을 탁 찌푸린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딱 그 이미지 같이 베토벤 하면은 뭔가 좀 심오하고 좀 진지하고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에 반해서 굉장히 친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말 초등학교 때 엘리제를 위하여 한번 앉아본 사람 없잖아요. 네, 심지어 네. 저도 쳐봤습니다. 네. 네. 두 마디라도 다 쳐봤을 거예요. 앞에 네, 반 다 쳐봤을 거예요. 오른손이라도 쳐봤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친근한 곡들도 많이 작곡한 그런 작곡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청력을 나중에 잃게 되잖아요. 귀병을 얻게 돼서 청력을 잃으면서 더욱 심오한 작품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뭐 월광, 또 열정, 비창 이런 곡들로도 굉장히 많이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바이올린 소나타 최근에 연주가 또 된 적 있는 바이올린 네네. 소나타 봄 뭐 이런 것들도 친근하면서도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 원재현 씨가 생각하는 또 드러내고자 하는 연주로 또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는 베토벤은 무엇일까? 저희가 사실 연주를 듣기 전에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또 내용을 살짝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베토벤에 대해서 굉장히 남성스럽고 또 음악은 좀 딱딱할 것 같고 지루하고 괴팍하고 히스테릭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베토벤이라는 인간은 굉장히 또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좀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좀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을 그 자신의 연주와 또 연주 중에 중간중간 본인이 해설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녹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원재현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약간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느낌의 베토벤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베토벤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음악으로 본인이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원재현 씨가 그냥 음악을 관객분들이 들으러 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인터뷰에서도 했지만 저희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도 그런 말들을 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향주 음악가로서 또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니까
또 많이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베토벤을 고전파 음악가로 작곡가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빈 고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을 거론하는 거에 이제 들어가는 베토벤인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은 낭만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낭만파 시대를 연 작곡가라고도 또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 소나타가 총 32개인데 그 중에 후기 소나타 뭐 한 28번부터 32번 정도까지는 그 낭만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는 그 아마 실제로 또 들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고전파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형식미, 뭐 구조미 이렇게 탄탄하게 건축 쌓듯이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이 낭만 시대에는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작곡가의 어떤 내면 세계를 표출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표현한다던가 뭐 자연을 표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있는 어떤 세계들, 환상 세계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작곡가의 나아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규모도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화성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해지는 그런 시기가 낭만파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들을 베토벤이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원재현 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고전주의자로서의 베토벤보다는 어떤 이런 낭만파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베토벤을 조금 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특히 그 네 번의 시리즈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네 번의 시리즈에서 피아노 소나타가 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실 텐데 네. 아니고요. 네. 피아노 소나타는 총 네 곡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28번부터 32번까지가 후기 소나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날 연주되는 13번 소나타를 빼고는 전부 다 후기 소나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어떤 낭만파적인 형식을 가지고 베토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현 씨가 얘기하는 네. 뭐 개팍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은 정말 따뜻하고 그 아름다움의 끝을 보이는 그런 어떤 음악들, 서정적인 그의 선율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게 또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객들까지도 이제 설득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베토벤의 음악들이 학콘에서도 많이 연주되죠. 일반적으로도 음악가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베토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어떻게 연주를 했었는지 또 제가 쭉 하우스 콘서트 아카이브를 보니까 이게 또 베토벤을 연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없더라고요. 아카이브 많을 것 같잖아요. 소나타 32개나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들려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보니 요즘에 이제 하우스 콘서트도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베토벤을 연주한다고 하면 이제 두 사람을 의뢰 떠올려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작년에 베토벤 전공 연주를 하신 백건우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 연주자 중에는 김선욱 씨가 베토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동안에 연주를 많이 해왔었는데 하우스 콘서트 아카이브에는 김선욱 씨의 연주가 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선욱 씨의 연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리즈가 6월 11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연주되는 메인피스라고도 할 수 있는 32개의 소나타 중에 마지막 곡인 32번 소나타입니다. 그 곡을 김선욱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루트비히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32번 C 단조 작품 번호 111번 1악장 마에스토소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곡 중에서 1악장만 전해드렸어요. 네. 제가 이 중요한 정보를 음악을 들려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아... 4회 시리즈로 4회 공연으로 준비되고 있는 피아니스트 원재현의 포커스 온 베토벤입니다. 전체적으로 며칠에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어떤 구성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피아니스트 원재현의 아티스트 시리즈의 주제가 포커스 온 베토벤이라는 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 회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11일에 네,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원재현의 솔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네.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8월 20일에 두 번째 무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제가 사랑의 연가예요. 그래서 바리톤 김웅수 씨와 함께하는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회가 10월 22일에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해요. 10월 22일의 주제는 베토벤의 실내악 2&3라고 해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재영 씨 그리고 첼리스트 심준호 씨와 또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2월 3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그 원재현의 솔로 공연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주제는 바흐 그리고 베토벤이라고 정했고요. 프로그램은 나중에 선혜 매니저가 선혜 씨가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 더 하우스 콘서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특별하게
아티스트 시리즈 패키지 티켓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한꺼번에 예매하면 회당 네, 그 관람료가 대폭이 나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 번을 연속성 있게 이 연주자가 아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네 번 다 오실 수 있으면 조금 인하된 가격으로 네. 좀 그런 거야 말이 오셔서 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맥락에서 갑자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가 인하된 금액 다음에요. 제가 격 떨어지는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머뭇거리게 되네요. 네. 네 번의 공연이 두 번은 솔로 무대로 그다음에 두 네. 번은 그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로 지금 그렇게 꾸며져 있고요. 본인이 굉장히 고심해서 저희한테 또 소개하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네. 보면은 지금 사랑의 연가라는 두 번째 공연 같은 경우는 바리톤 김웅수 씨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희한테 꼭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활동을 유럽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꼭 이 무대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희가 이름 묻지도 않고 그냥 재현 씨가 이 사람이랑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냥 좋은 무대 보여달라고 저희는 그걸로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더 무서운 말이죠? 네.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재현 씨가 얘기한 것도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 하는 이재영 씨 같은 경우도 그 첼로의 이호찬 씨의 동생이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최근에 뭐 룩스 트리오라고 해서 아트 실비아 공연으로 한다는 걸 이제 몇 번 그 광고 같은 걸로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첼리스트 이호찬 씨의 뭐 동생이고 이런 건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재영 씨도 잘한다고 저희한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기대되고 있고요. 첼로하는 심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원재현 씨랑은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데 저희가 또 역으로 재현 씨에게 소개를 시켜준 그런 눈치자기도 하죠. 준호 씨 같은 경우는 뭐 솔로든 앙상블이든 어디서든 정말 좋은 무대를 늘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호흡이 어떨지 무척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재현 씨, 재형 씨, 준호 씨, 뭐 김웅수 씨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들을 보면 다 닮았어요. 굉장히 빠르고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커뮤니케이션 할 때 편안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앙상블 무대를 한다면 당연히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솔로 무대, 두 번의 앙상블 무대 뭐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6월 11일 첫 공연에는 피아노 소나타만 세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13번 소나타 유일하게 소나타 중에 초기작을 연주를 하게 되는 13번 소나타와 그 다음에 30번, 32번 대곡을 두 개를 연주를 해요. 이날 탈진할 것 같은데 아니 요즘에도 얼굴 보면은 네, 피곤해 보이죠.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탈진할 것 같은데 이날 렉처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악보를 보면서 직접 프레이즈를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대곡들이 줄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와중에 제가 앵콜 한 곡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또 갑자기 또 걱정이 좀 되네요. 시킬 거 다 시키고 그렇죠. 걱정은 하죠. 네, 8월 20일 두 번째 연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톤 김웅수 씨와 함께 슈만과 베토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연주를 할 텐데요. 이 연가곡이 나중에 후대에 슈만과 슈베르트가 연가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잖아요. 그 영향을 줘서 그들이 이제 연가곡을 그 작곡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준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슈만에게 영향을 준 그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연주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 한 어떤 곡이 슈만의 나중에 판타지 피아노 솔로고 네. 판타지에도 또 모티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만의 판타지도 또 같이 연주를 하면서 네.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연주가 됩니다. 네. 네, 일부 발췌가 되긴 할 거지만 저희가 팟캐스트 통해서 시인의 사랑을 공부를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무대에서 시인의 사랑을 또 바리토너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여러모로 시인의 사랑을 많이 듣네요. 네. 네. 베토벤이랑 슈만이랑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네. 한 사람은 을의 고전파 시대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낭만파 작곡가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다가 막상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었다라는 네. 걸 원지한 씨가 음악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10월 22일에 앙상블 무대가 다시 이어지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바이올리니스트 이재영 씨, 첼리스트 심준호 씨랑 함께 듀오곡 두 개와 트리오곡 한 곡을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소나타 각각 2번을 연주를 할 거고 그다음에 대공 트리오랑 굉장히 같이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예요. 제 5번 유령 트리오를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또 느리고 빠름의 이런 대비도 굉장히 극명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런 곡인데 이런 곡들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 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12월 3일에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굉장히 또 무겁게 예,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가장 영향을 방대하게 막대하게 끼친 두 사람이 있다면 단연 바흐하고 베토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작곡가의 곡을 연주를 할 건데 변주곡이라는 어떤 베토벤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완성시킨 이 장르를 베토벤의 변주곡과 바흐의 변주곡을 같이 연주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아주 장대한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로 이 공연을 그리고 이 시리즈를 네.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네. 쓰러질 것 같죠? 쓰러질 것 같아요. 얘기만 들으면. 대장정이네요, 정말. 네. 네, 이렇게 두 달? 두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거 네, 하게 되는 꼴이 되나요? 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원재현 씨를 참 많이 보네요, 올해 그럼. 네, 그렇게 네. 돼요. 사실은 시리즈를 4월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재현 씨에게 조금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 하반기에 이렇게 주르륵 좀 몰리게 됐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반기에 이렇게 좀 단기간에 또 어떻게 보면 단기간도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바짝 듣는 그런 베토벤 시리즈가 될 거라서 더 베토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재현 씨가 자신만의 베토벤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재현 씨가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설득할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 시리즈를 다 이유가 있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한 공연만 물론 보셔도 좋지만 네. 네 공연을 다 보고 그리고 피아니스트 원재현과 이 원재현의 베토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 티켓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갑자기 패키지 티켓을 막 얘기하고 나서 베토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멋쩍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들어보니까. 다시 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티켓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네 번의 공연을 다 오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게 준비를 네. 했으니까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다른 문의사항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뭐 더하우스 콘서트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 네. 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디오 클립이나 뭐 팟빵이나 댓글 기능이 있으니까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리즈는 전부 다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식의 음악회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잘 집중해서 관람하실 수 있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시면 네.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나와도 아깝지 않은 바지를 꼭 입고 오세요. 앞바 다리를 하고 앉아야 편하거든요. 네, 네.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재생 중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곡을 비교해서 듣거나 집중적으로 네. 듣는 그런 코너가 있죠. 그래서 재현 씨와의 이 시리즈를 좀 진행을 하다가 지금 재생 중으로 또 베토벤의 어떤 한 곡을 좀 골라서 네. 들어보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한 번은 재현 씨를 또 초대해서 초대석으로 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네.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포커스 온 원재현을 해주시면 괜찮네요. 네. 포커스 온 원재현. 네, 좋겠습니다. 말이 좀 오늘 길었죠. 짧게 한다 또 해놓고 벌써 네. 40여 분이 흘렀네요. 네, 마지막 곡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역시 이번 시리즈에서 연주될 곡이에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제5번 유령. 유령의 제1악장 334회 트리오필리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